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헌신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지 모릅니다. 한 개인 개인은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연합해서 나갈 때에 참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곳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게 됩니다. 능력이 배가 되고요. 대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1년밖에 안 됐죠. 미국 휴스턴에서 큰 홍수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토픽에 올라왔던 참 의미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물 위로 어떤 검은색 종이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여주고 해설을 해주는데 그것은 종이도 아니고 다른 물질도 아니고 낙엽도 아니고 그것은 개미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개미냐 그랬는데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홍수의 피해를 입은 개미들이 서로 다리를 붙잡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커다란 종이 모양이 된 건데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 그 홍수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좀 빠지고 어느 땅 위에 머물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군락을 이루고 집을 짓고 또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개미들이지만 서로 연합할 때 그 엄청난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종족을 번식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몸 되어서 함께 헌신할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몸 되어서 세상과 싸우는 공동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려서 뽑은 사람들이죠. 신중하게 음성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참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잔인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대했는데 참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대개 당시의 싸움은요, 싸워서 이기면 거기서 노략물을 얻거나 아니면 주종 관계를 형성해서 조공을 받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세력을 과시하는 종류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성에 한 일이 나오는데 꼭 싸우러 올 때가 파종할 때 와서 그 밭을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돌아갑니다.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더 깊이 다가왔을 텐데요. 파종할 때 밭을 갈아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군대가 휩쓸 지나가면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게 됩니다. 또 짐승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죽여서 없애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유제품과 가죽과 모든 것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근원인 농업과 모축업을 파탄시킴으로 그들을 고사시켜 죽이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죠. 끝장을 보려고 벼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요. 300명을 선택하게 하셨고요. 신비한 전략으로 그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서 밤에 그들 가운데 둘러싸고 소리 지르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역습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서로 죽여서 자중질환이 나서 그들은 수많은 군인들이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서로 싸우고 죽어갈 때 기드온은 지켜보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전통을 돌립니다. 함께 와서 이 싸움에 동참하자. 많은 군인들이 와서요 그 싸움에 패잔병들을 처리합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참전한 것 같습니다. 수로를 점령하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한 채 그 미디안 사람들의 두 방백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 승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마지막까지 몰렸다가 한 번의 반격으로 전세를 뒤엎은 전쟁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승전의 소식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먼저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공을 다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참전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두 방백의 머리를 들고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야기하죠.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숫자도 많고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맏아들다운 품위가 보이지도 않아요. 미디안과의 싸움에 늦게 동참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에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자랑스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자부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나서서 돕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매일 뒤에서 숨어있고 움츠러들어 있던 것을 그들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장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고 도우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에게 곤욕당할 때 그들은 나서지 못했고 지금 므낫세 지파 가장 작다고 여긴 므낫세 지파의 작은 종족 출신인 기드온이 나서서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기고 자기들은 뒤에 동참했는데 먼저 나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드온 앞에 와서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그들의 다툼에 맞서 싸우게 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손바닥으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싸우게 되면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멸망당했던 미디안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 그겁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 있는가, 누가 우리의 적인가, 이거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는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서로 동지이고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세상에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도전 앞에 맞서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공을 다투며 시비 거는 자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오늘 사사기 8장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면서 자기의 작은 가족 이름이 아비에셀 가문이었어요.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너희가 끝에 거둔 게 훨씬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대가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은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다. 맏아들 역할을 못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도 싸우려는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싸우자고 나팔 불었을 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 3만 2천 명이 나왔고 이제 용기 없는 자는 물러가라 그랬을 때 만 명이 남았고 그 만 명 중에 하롤 샘가에서 시험을 할 때에 9,7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마 그들 중에 이 9,700명 중에 다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고 자기는 뒤를 따르게 된 게 아마 퍽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기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최대로 낮춥니다. 그들도 싸우고 싶었습니다. 승리를 소원한 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낮춘 말이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두 방백의 머리를 너희의 손에 주셨으니 너희의 공이 너무 크지 아니하냐 하면서 치하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인 것이죠. 분노 대신에 싸움 대신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달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자신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진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파국을 막았습니다. 싸움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노 대신 싸움 대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다스릴 때에 내란이 벌어질 뻔한 일이 은혜 가운데 화평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혜로운 말의 결과를 사사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마음이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칫 내란으로 벌어질 뻔한 일이 극적인 화해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인정되고 공헌이 인정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갑자기 싸움의 자리가 된 뻔한 것을 그 말 한마디가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자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노리는 것이 어떤 전술로 노리고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으로 노립니까? 사단 마귀는요 그 공동체를 유린할 때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잘 취합니다. 스스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요 거짓의 명수입니다. 분열을 획책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에 가장 능한 자입니다. 적과 싸우지 못하고 내부에서 갈등 빚다가 진짜 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늘 분열을 획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르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획책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이 나라를 노립니다. 교회를 보게 될 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공을 다투고 누가 더 장자냐 누가 다음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면서 교회가 연합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할 때 결국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교회 내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혹시나 분열시키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책동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귀, 분열을 획책하는 사단,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자는요 협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부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매우 피곤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길에 숙고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사기 8장 5절에 보면 그 숫골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정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의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 숫골은 갓지파의 성읍입니다. 아마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디안의 대군 12만 명이 쓰러지고 남은 패잔병이 나가는데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아까 그 전쟁에서 끝났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 벳바라시경으로 가서 그 나루터에서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방백의 목이 배임당했죠. 그리고 또 하나 두 왕이 이끄는 15,000의 군대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숲곳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추격하고 있어요. 근데 추격하다 보니까 이미 그 기드온과 300명이 매우 피곤하고 허기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럼 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대신하여 싸우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골 사람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8장 6절 보면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숫골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 대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냉정했습니다. 이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떡을 주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군대는 네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 군대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남 취급을 하면서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안전한 성에 망대가 있는 견고한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기드온과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힘에 눌려서 더 이상 그들을 이기리라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움츠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황당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으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뭘 봅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패하여 도망간 패잔병의 수가 그 두 왕과 만 오천 명가량이었어요. 12만이 죽고 남은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추격하는 미디안과 그 기드온과 그 군인의 수가 어떻습니까? 300명이에요. 산수 계산 잘하는 분은 금방 계산하면 나옵니다. 300대 15,000 하면 얼마입니까? 1대 50이에요. 50배 군사입니다. 아마 어이없어서 보였을 거예요. 성에서 두려워 떨면서 구경하는데 보니까요 15,000명이 막 물려가는데 어마어마해 보였을 겁니다. 큰 숫자입니다. 근데 쫓느라고 열심히 쫓는 사람은 야 하고 달려가는데 300명이 쫓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요새 애들이 하는 말처럼 야 이거 실화냐 그랬을 겁니다. 15,000이 300명 쫓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300이 15,000을 쫓고 있다고요? 이게 뭐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요 그 약해 보이는 적은 무리가 쫓다 말고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와가지고요 문 두드리고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연약해 보였어요. 이들이 쫓는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거 아닌가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숲곳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쓰임받고 있는 신실하게 쓰임받는 이 300명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싸우는 자가 한 사람이 천명을 쫓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숲곳 사람들 한마디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늦게나마 동참했지 그들은 하나님 위에 싸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허기진 몸으로 분우엘 성으로 갑니다. 거기는 망대가 있는 견고한 성이에요. 거기서 두드리며 요청합니다.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요청이 나옵니다. 거기서 분우엘을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똑같았어요.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했던 분이엘의 지명이 바로 분우엘 동일한 말인데요 그 성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성은 견고한 망대가 있고 침입받지 않는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우리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만 안전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쓰러지면 그 성은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패잔병 15,000명을 보고 그들을 겁냅니다. 이미 패배한 병사를 보고 떨고 있어요. 이걸 어이없다 생각하기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사단마귀는 이미 패배하고 쫓겨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요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진리고요 지금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패잔병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거대해 보입니다. 두려워 보입니다. 악이 득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 여기에 있는 숲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성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망대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 싸울 때 그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모르고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두려워 떠는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여도, 적은 수처럼 보여도, 세상은 강해 보여도, 어마무시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300명은 15,000명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본진은 파괴당했고 우리는 패잔병과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귀한 일에 반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관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돕고 협력하여서 함께 승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다수 큰 세력 이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디안의 왕을 쫓는 이 전투에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느라 상당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세운 자 기도를 믿고 신뢰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두려웠던 미디안의 무수한 군대 앞에서 횃불과 나팔로 맞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 군인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을 때 장면을 보세요. 사사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 돌아갈 것이니라. 하로셈 결가에서 물을 마시라 할 때 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700명이 머리를 얼굴을 박고 그냥 물 마시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 어땠습니까?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먹었죠. 아마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육형, 힘센 사람이 아니라 조심성 있고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남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체력도 딸렸어요. 요단 건너고 헉헉거리고 지쳤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 체력이 지친 것보다도 상황 때문에 더 지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다가온 것은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전은 그들을 분노하게 했지만 숙고 사람과 분일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요, 그들을 낙심시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는 그 거절한 자, 회방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2절 보면 그 결과가 나오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러분, 군대의 수가 아니라 주위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실천한 그들에 의해서 이 큰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책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강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갑시다 할 때에 지금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여기까지 와서 오늘날의 수정교회가 이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건축합시다 할 때 정말 말없이 헌신하며 재물 들여 이 건축하는 데 힘썼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우리 한번 이쪽으로 가서 더 크게 한번 주 앞에 헌신합시다 할 때 그곳과 이곳에 여기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충성한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도 일에 돕겠습니다 앞다투어 가지고요 이곳에서 큰 무리를 이뤄서 하나님을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참하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이 분깃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동참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수정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를 약하게 볼지 모르지만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어려운 일까지도 충성합니다. 사사기 8장 16,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거절했던 성읍에 찾아가서 성읍의 장로를 붙잡아 징계하고, 17절 계속 보면 분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죽여서 없앱니다. 아, 이 장면 보고 어떤 사람은 아, 너무 끔찍하고 왜 승리 후에 저런 일을 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두려워 떨며 사단마귀에 속하여서 있는 그런 자들이 계속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들은 징계를 행합니다. 분해는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적들의 침입을 미리 알고 경고하여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의 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거절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징계한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척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거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요, 사울이 하는 일이 나오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서 끌어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은 남기고 왜 그 외 것은 절멸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나의 심판을 이루라 모두 진멸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갖고 왔어도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 심판을 대신 당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면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기회를 주어서 대적을 쳐서 이기도록 명령하셨고 그들을 싸워서 없애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을 살려두고 그들과 화친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과 300용사가 세바와 살문단을 추적해서 이기고 그들을 살려두고 괜히 관대한 척했더라면요, 그들이 당할 징벌을 기드온이 대신 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던 자를 관대하게 놓아주었다면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또다시 화근이 되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와의 싸움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끝까지 추적하고 이 심판을 행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했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요 이기고 나면 노량물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멈춰서 우리 수익도 얻고 갑시다, 그런 게 없습니다. 300용사는 끝까지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나를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지지 말고 약속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지켜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심히 일에 동참하여 먼저 부름받은 자, 중간에 부름받은 자, 지금도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